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 처음 이제 모의고사를 봤는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이렇게 오지도 못했고 제대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존의 학교를 열심히 막 다니면서 꾸준히 쭉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막 모의고사도 계속 대비하고 그러지 못하고 겨울방학 때 그냥 부랴부랴 막 인강 들으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낮을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막 화도 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 3월이잖아요. 근데 3월인데 여러분들끼리만 본 시험이라 할지라도 등급컷이 생각보다 정말 낮게 나온 겁니다. 생각보다. 나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웠는데도요. 다른 연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위로보다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면 등급컷이 낮아요. 생각보다.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 내용은. 여러분 지금 떠 있는 뭐 1등급 컷 45, 뭐 2컷 40보다 실제 여러분이 받아보는 성적은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윤리 전문가 입장에서 사탐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여러분들을 실제적으로 이야기해드린다면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탐을 시작하는 게 5월달 이제 내신 끝나고 5월부터 평가원 대비하면서 조금 가는데. 올해부터는 여러분 총평 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을 바라보고 공부하실 때 사탐을 조금 빨리 손을 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N수생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사탐으로 또 유입되는 자원들도 많을 텐데 경쟁을 이기려면 어떤 사탐 과목이든 조금 빨리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난도로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실제 막 정답률이 30% 미만으로 막 떨어지는 문항들도 되게 많은데 여전히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정답률 첫 번째 제일 낮은 여러분들 뭐 많이 풀었던 내용 중에 사형제도랄지 그 다음에 앞장부터 막 2번부터 틀려 막 채점하다 막 실화냐라고 했던 막 2번 2번과 관련된 분배 파트 롤스 노직 중요하다고 동양사상에서 그 유교 효의 시작은 불감의 사상이랬잖아요 그 함정 낸다고 내가 몇번 했잖아요 그 강의할 때 에이 뭐 이런 거 틀려가지고 틀려도 되네 해외 원조 파트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원조에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 간 부의 재분배. 그 롤스 겨냥해서 문제 됐던 거고. 환경윤리. 그러니까 항상 고난도로 나왔던 거 가족윤리 빼고는 가족윤리 이제 혼자 쓰러진 거고. 사형제도, 분배 파트, 환경윤리, 해외 원조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틀렸더라고요. 요나스 문제도 단독 문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함정 낚인다 했잖아. 인간에 대한 의무를 자연에 대한 의무로 대체시키면 그럼 인간은 존중 안 하고 자연만 해요. 말도 안 되지.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인데. 그래서 일단 고생했고 두 번째는 좀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그래서 제가 커리를 엄청 많이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습하기 좋은 삼삼한 개념이랄지, 수특 분석이랄지, 앞으로 이제 진행될 모의고사 집이랄지 이런 것들 좀 꾸준히 힘들더라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아셨죠?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드리면 1번은 여러분들 많이 봤던 윤리학의 분류인데 윤리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도덕 교훈의 체계를 함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으면 물론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는다. 뭐 이론 윤리학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론 윤리학, 규범 윤리학 안에 있으니까 그냥 규범 윤리학으로 풀어도 돼요. 이론 윤리학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을은 윤리학은 도덕적 담화에 사용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 참 또는 거짓으로 확증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해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철학이라고도 부르는 게 메타 윤리학이잖아. 그럼 규범 대 메타면 기억.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관해 탐구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는 게 규범 윤리학이고, 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가치 중립적으로 해결한다? 말이 안 되잖아. 도덕 문제를 가치 판단, 선과 악에 따른 가치 지향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가치 중립적인 건 아직 출제 안 됐지만 메타하고 기술 윤리학의 공통입니다. 기술 윤리학이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만 메타 윤리학도 가치 중립적 성격이 있어요. 왜? 이 언어의 의미가 명확히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 또는 거짓. 도덕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으로 간다는 거거든, 지금. 디귿의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 그래서 의미론적, 인식론적, 그다음에 논리론적인 추론의 규칙 논증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메타윤리학이죠.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독자적이란 표현도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거 수특대 해준다 했어요.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연구하는 게 메타가 하는 거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진술을 주된 목표로 삼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 하는 거고 기술 윤리학이 과학적 성격 있죠. 메타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특에 그 들어왔어. 그 수특 진생수 때 해줬잖아. 그 정답 여기 1번에 기억, 여기 기억하고 디귿 2번이 됐던 거죠.